첫 번째는 A고 두 번째는 G요. 자, 이 두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정만 적을게요. 지금 너무 시간 없으니까. 네.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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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. 크게. 이거 만드는 게 G라는 문자, G라는 문자, T라는 문자, 그 다음에 G, C, A, T. 자, 빨리 적어줄게요.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이게 GLY입니다. 글리신. 예. 그 다음에 GLN. 그 다음에 이게 THF. 예, 엽산. 그 다음에 이게 다시 GLN입니다. GLN. 그 다음에 이게 CO2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ASP입니다. ASP가 또 나와요. 이게 다시 THF입니다. 그래서 만들어지는 분자 구조가 이거요. 그래서 N, N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쪽에 N, 이쪽에 N, 이렇게. 이렇게 되고, 여기에 O. 예. 네. 그 다음에 요거 이중결합. 이렇게 된 분자요. 요거 이중결합. 그 다음에 요렇게. 요렇게 돼갖고, 요거에 R5P가 붙어요. 요 분자를 뭐 넣냐면, 이노신. 이노신. 예, 이노신. 모노포스파이드. 모노포스파이드 돼갖고, 이걸 약자로 뭐라 그러냐면, IMP라 그래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IMP. IMP에서, 자, IMP에서, 결론 좀 말씀, IMP에서 두 갈래로 가요. 아, 이제 공간이 또 써야 되는데. 이쪽에 들어갈까? IMP에서, 요 분자까지 이제 왔다 하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. 네. 이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, 자, 빨리 적어줄게요. 요 N은, 요게 GLN으로 썼어요. GLN. 예, 요거는 어디서 왔나 하면, 이산화탄소에서 왔어요. 예, 요 N이 어디서 왔냐 하면, ASP에서 왔어요. 내 책에 다 있어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예, 그 다음에, 이쪽이 N포르밀. 아니. 저기. 예, 대충. 예, 그 다음에, IMP. IMP에서 이노신 모노포스파이드에서 두 갈래로 가요. 두 갈래로 가는데 이쪽에서 GTP를 써갖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AMP가 나와요. 아데니신 모노포스파이드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이쪽에 NADP, NADH를 쓰고 뭐 똔똔똔 해갖고 나오는 게 GMP요. 요게 왜 일부러 적어주느냐 하면, 야를 만들려면 GTP가 서로 이렇게 교차로 해갖고 양을 조절해준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바로 퓨린 합성 과정이에요. 자, 결론적으로 이게 10단계쯤 됩니다. 10단계 거치면 이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글리신, 글루타민, 엽산, 글루타민, 이산화탄소, ASP. 자, 아미노산 몇 개 들어가나 따져보세요. 여기 아미노산이 세 종류 들어가요. 자, 여기도 아미노산이 들어가요. 공통으로 뭐 들어갔냐면, 아스파르테이트가 들어가고, 글루타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, 그리고 DNA, RNA도 반드시 이 분자가 있어요. 이 분자 말고는 뭐가 있냐면, 엽산이란 분자가 있어요. 자, 엽산이란 분자를 또 이해해야 돼요. 엽산이란 분자 굉장히 중요해요. 엽산은 캐리어예요. CHO를 전달하는 캐리어.